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인생입니다. 이제 승무패 48회차가 또다시 2월이 되면서 최상위 적중금은 주중회차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49회차처럼 주중 승무패로 편성되는 회차는 멤버십 가족님들의 전용 채널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들의 첫날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의 문의들이 많으셔서 자, 오늘 이 시간은 승무패 49회차의 출정식 겸 첫날 새벽에 치러지는 챔피언스리그 예선 3라운드 경기들의 간단한 분석 방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으로 3번 경기는 시뮬레이션 중에 있기 때문에 초기 분석이 이미 끝난 1번과 2번 경기, 자, 매치업 팀들 간의 24시전, 자, 올 시즌이죠. 이적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서 초기 분석 구간이 완료된 부분만 먼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난 주말 회차에서 한번 이월된 49회차 승무패, 자, 첫 번째 대상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대상 경기는 디나모 키예우, 그리고 원정팀은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3라운드 예선 일정이죠. 디나모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콜롬비아 23세 이하 국대 세발로스를 중앙 백라인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좀 뜻밖의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89의 작지 않은 신장이지만 좁은 지역에서 그볼 간수 능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볼 터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중 볼 경합에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자, 무엇보다 세발로스를 임대로 영입한 건 패스 정확도에서의 높은 퀄리티, 특히 미들라인을 거치지 않고 최전방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쳐주는 롱패스의 정확도가 세발로스가 A+급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적시 전력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컵에서는 12라인의 견고함이 없이,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 백라인의 어떤 두터운 성의 없이 상위 스테이지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지 이미 체험을 했던 벤치의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원정팀 레인저스는 수비 라인의 고인물이죠. 좀더 듣기 좋은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팀의 레전드 길을 가고 있던 중앙백 골드손 선수는 키프로스의 아리스 리마술로 보내졌고요. 자, 왼쪽 백라인의 중심이었던 바리시치 선수, 그리고 원볼란치로도 임팩트 있는 전술 수행이 가능했던 수비형 미들 룬드스트램 선수는 특히의 트러블 스포로 이적을 승승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1,000만 유로를 조금 넘게 수업한 돈을 일단 레인저스가 받았습니다. 자, 이 돈을 받아가지고 레인저스는 과연 어디에다 썼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프스부르크에서 체르니를 땡겨오면서 오른쪽 공격 라인 쪽을 보강을 했고요. 150만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체르니 선수를 230만 유로에 영입을 했군요.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130에서 150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글쎄요, 우리처럼 이렇게 TV로 화면을 지켜보면서 어떤 선수의 값어치를 평가하는 부분과 그리고 각 팀들이 그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각 팀들의 스카우트들이 스카우트 리포트에 어떤 작성되는 부분에 그 선수의 값어치는 분명히 다르겠죠. 아무튼 제가 보는 생각에서는 체르니 선수가 과연 볼프스부르크에서 보여주던 경기력을 레인저스에다가 대입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 좀더 역동적인 볼프스부르크의 전술과 그리고 레인저스의 오밀조밀한 전술이 잘 맞아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체르니 선수를 오른쪽 공격 라인 쪽으로 보강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레인저스에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30만 유로라는 돈의 값어치는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트웬떼에서 190의 중앙백, 자, 로빈 프레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189를 보내고 1cm 더 높은 190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데려온 로빈 프레퍼가 좀 더, 저는 좀더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달 정도, 4, 5라운드 정도 이렇게 뭐 라운드를 돌고
그리고 라운드 로빈 방식이니까 뭐 전반 라운드를 돌고 나면은 좀더 어떤 팀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저는 상당히 뜻밖이라고 느껴지는 게 레인저스가 보낸 선수들은 사실 레인저스의 뼈를 묻고 있는 팀의 레전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보내고 물론 프레포 선수도 토론토에서의 활약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보낸 선수들과 이렇게 비교를 꼭 굳이 한다면은 저는 프레포 선수가 좀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이런 영입들이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갈수록 아마 프레포 선수가 지난 선수들의 기억을 잊을 만큼 좋은 활약을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입이 있죠. 모로코의 양발잡이 신성. 자, 함자 이가만해를 영입하고 지난 시즌 막판에 마징가처럼 팀을 구해주었던 코트디부아르 국대 볼란치죠. 디오만데를 완전히 이적시키는데 정말 꺼불쳐놓은 돈까지 다 써버린 레인저스입니다. 디오만데를 영입하는데 뭐 돈을 다쓴 부분은 뭐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디오만데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레인저스로 와가지고 너무 많은 부분들을 좀 정화를 시켜주고 보여줬기 때문에 기존의 그 레인저스의 볼란치 부분을 좀 많이 바꿔놓았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그 레인저스가 후반기에 잘했잖아요. 전반기에 굉장히 엉망진창이었고 그게 아마 디오만데의 역할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뭐 소판 돈과 소팔에서 번 돈으로 영입한 돈.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간 부분이, 들어온 부분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세대 교체를 단행하면서 어떤, 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뭐, 영입이 있을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A 라인업의 평균 연령대를 대폭 낮추면서 의문의 세대 교체를 단행한 레인저스가 아무래도 조직력에서는 디나모 키예우보다는 모래알 모드이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우크라이나 축구연맹이 디나모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까지도 연기시켜주는 전폭적인 지원을 감안하면 A 라인업의 가난한 네임밸류, 자,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디나모의 아웃사이드 라인업들의 승리의 열망을 불지필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홈팀 디나모 키예우의 레슨 3라운드 기선제압의 한판으로 1번 경기부터 승부수를 띄워보겠습니다. 다음은 2번 대상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자, 리그왕 팀입니다. 릴과 페네르바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재미있을 것 같은 매치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리뉴 감독답습니다. 자, 생각이 계셨던 것 같고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페네르바체를 떠나보낸 아이들은 그리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 무리뉴 감독이 올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품으로 불러들인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짐작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자, 일단 세비야의 파이널리스트 엔네스리를 2천만 유로에 픽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고요. 뉴캐슬에서 아라을리로 덤블러 떠났던 생맥시맹 그리고 베식타스의 퀄리티 높은 피니셔 투산을 FA로 품에 안으면서 엔네스리의 좌우 도우미를 추가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 AC 밀란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 빌려왔던 크루니치는 완전 이적을 성사시켰고,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겨울에 빌려왔던 스웬지도 페네르바체 말뚝박기를 완성시키면서, 무리뉴 감독의 어떤 그 그림을 조금씩 조금씩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페네르바체 마지노선의, 이탈. 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스웬지 선수를 페네르바체로 완전히 묶어버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은 선수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페네르바체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폭풍 영입을 했던 부분들이 모두가 무리뉴 감독의 그림이겠죠? 무리뉴 감독이 원치 않는데 뭐 어떤 프론트에서 이 선수 좀 쓰세요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영입된 선수들의 면면들을 이력들을 보면서 아 역시 무리뉴 감독이 어떤 생각이 있구나
계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다시 라인업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 팀들 간의 어떤 그런 전술과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전술에서 얼마나 녹아들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금의 어떤 그 이적 그 나간 부분 말고 들어온 부분들만 보면은 무리뉴 감독이 걱정했던 그 페네르바체 마지노선의 이탈 이런 부분들은 클리어하게 성공을 해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페네르바체의 올 시즌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리뉴 감독의 자가당착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자, 한편 홈팀 릴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베티스의 그러니까 라리가 레알 베티스의 레전드였다가 비아레알의 중앙백으로 갈아탔던 아이샤 맨디를 영입을 하면서 뒷문 단속에 나섰지만 글쎄요, 맨디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91년생이니까 34살이죠. 물론 개정된 나이로 치면 더 작겠지만 맨디가 사실 베티스에 있을 때의 그런 그 경쟁력을 12라인의 경쟁력을 비아레알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맨디가 또 리그앙 스타일에 잘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릴에 가서 뭐 어떤 응원은 격렬한 응원은 하겠지만 글쎄요, 좀 그렇습니다. 아주 뭐 놀랄만한 그런 영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150만 유로를 투자하고 더 높은 퀄리티의 중앙백 라인을 원한다면 욕심이겠죠. 자, 그리고 릴은 또 헤이덴베인에서 왼쪽의 하프스페이스를 퀄리티 있게 건드리는 오사메를 영입한 건 릴의 미래를 위한 반석으로는 높이 평가할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페네르바체에서 빅리그 팀들에게 경고성 그리고 제3의 반란을 도모하고 있는 무리뉴 감독이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 보일 것은 자명해 보이는 이번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정팀 페네르바체가 스위스 슈퍼리그의 선두 루가노를 2라운드 예선에서 완전히 학살을 했습니다. 물론 두 경기 모두 한 점차 승리였죠. 4-3, 2-1로 승리를 거뒀지만 원정 경기에서 4골이나 넣으면서 4-3으로 승리를 거둔 부분, 그리고 예선 총합계 6득점이라는 골레이스를 펼치면서 제압했던 루가노, 그리고 그 루가노를 제압할 때 페네르바체 그 경기의 모습들을 상기해보면 3라운드 동안 무리뉴의 아이들 페네르바체의 신명나는 골프레이드가 멈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원정팀 페네르바체에 패하지 않는 퍼포먼스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에서 편성해드린 49회차 승무패 소탈한 출정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에는 나머지 경기들로 최종 확정 구간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